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9일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2.84% 하락, 나스닥 2.59% 하락, 반도체 지수도 2% 하락. 자, 유로존에 독일도 0.73%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주말간에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재확산, 제2의 팬데믹도 오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면서 미국, 독일, 그리고 남미, 브라질, 인도 이런 쪽에서 상당히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감 나타내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했습니다. 건전성 검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주들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에 제한을 두는 그런 뉴스들을 넣으면서 금융주 위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아까 추가 하락 중이었거든요. 다우존스가 0.22% 하락 진행 중이고요. 선물입니다. 0.32%로 나스닥도 하락 출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우려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추가 부양책 현금을 또 찍어내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큰 폭으로 미국이 다우존스가 7% 인근으로 빠졌는데 그냥 들어올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 인근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인근까지 왔고 나스닥도 만 포인트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잘 왔는데 이제 20일 이탈하는 조짐이죠. 추가 하락을 한다면 나스닥도 여기 9,400건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우존스가 처지면 안 돼요. 60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처져버리면 이제 다시 반등할 때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꽁이 맑은 산 속에서 방송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줬는데 나와 했던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자, 환율 1,200원대로 다시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1,190원과 1,220원 사이 정도의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1,200원이 걸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합의 뭐 여러 가지 썰도 있었습니다만 잘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양국에서 그 부분을 터트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뭐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내지는 마찰이 여지껏 간에는 코로나를 제외한다면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좀 잠잠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코로나 이슈는 경제 봉쇄 그리고 뭐 매장들 다시 좀문 닫는 그런 규제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뭘로 이겨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겨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추가로 지원책 나온다든지 한다면 또 우려를 조금 잠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20일을 하회하는 코스피 모습을 보였다가 전일 좀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가 상승하면서 바로 위로 20일 위로 올라탔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빠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1.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나스닥 0.8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한 이번 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올 조정은 나올 조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빨리 회복해내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다 코스닥 확실히 강한 모습이고요. 자, 이제 처질 때 과연 앞전 상황처럼
코스피보다 더 많이 쳐질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가 관건이거든요. 바이오가 전에 좀 흔들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먼저 조정 좀 받은 듯한 바이오가 막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만 힘을 내면서 반등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이러한 종목군들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요, 셀트리온은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차익실현 해 나가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처지게 된다면 30만원, 30만원이 무너지면 28만원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주말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차익실현 해 나가시면서 시장 좀 안정 찾으면서 돌았을 때 차익 실현했던 부분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 쓰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1000원, 5만원권으로 내려오면 적당히 매수 가능하고요. 미리 우리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죠? 조금씩 조금씩 사 들어갔습니다만, 자, 53,000원과 56,000원권으로 올라오면 적절히 차익 실현하는, 당분간은 여기 박스권 5만원권과 56,000원권의 박스권 이룰 텐데, 좋기로는요, 53,000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야 더 좋은데, 오늘 뭐좀 빠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53,000원권을 얼마나 빨리 돌파해내느냐가 중요하고, 5만원 초반에는 중장기로도 매수 충분히 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원권, 81,000원권, 여기를 잘 지키면 크게 무리 없고요. 오랫동안 끌면서 크게 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적당히 사 들어가도 별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아침에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유튜브가 한 번씩 이상해요, 그죠? 평소에 맨날 모니터링 해놓는 거, 그거 하면서 체크해놓고 시장 좀 보고 이랬는데, 오늘 좀 하필 조금 안 챙겼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 셀트리온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갑니다. 야, 코스피 1.4% 하락, 코스닥 0.84% 하락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올라가요. 자,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742. 아, 여기 저점 라인을 일단 지키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전저점 무너뜨렸습니다. 2048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까지 밀리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어요. 밑을 더 쳐지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적당히 반등만 나오면 아직까지 큰 우려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물론 지수가 흔들리니까 종목군들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세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끌어당기는 시도 나옵니다. 반드시 끌어당겨야 돼요. 꽁이, 아빠, 엄마 다 같이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꽁이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전 탁트캠입니다. 꽁이가 저희 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버님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 지금 플러스권 중이면 적당하니 발 빼야 돼요. 적당하니. 그죠? 시장이 발 빼라는 것은 다 완전 다 던지란 말은 아니고 차익 실현 할 부분 있으면 차익 실현 좀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뭐할거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시장이 안정 찾고 돌아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현선물 동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이 시장을 아직까지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 겁니다. 뭔가 하면 예전 상황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좀 휘청휘청하면서 밑으로 처진다고 겁을 주면 막 털려나가고 하면서 좀 빠졌다가 푹 들어올릴 때, 저점 매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먹힌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쫙 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던져야 될때 말고 페이크성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잘안 흔들리는 걸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건 상당히 일단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전일도 보면 외국인 600억 들어왔거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 전일도 194억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6월 동시 만기일 이후에 현재 외국인 선물 누적 11,600개.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박살 날것 같으면 밑으로 조져야 되거든요. 물론 롤오버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만 밑으로 안 조진다 이겁니다. 선물도 계속 기조는 그래요. 외국인 기조는 현물을 던지고 선물을 사왔는데 현물도 슬쩍슬쩍 사줍니다. 현물도 슬쩍슬쩍. 그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여타 유럽이라든지 국가들의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기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오히려 매수가 슬슬 들어온 거 보입니다. 저가 매수 하고 싶어 하는 종목군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 종목군들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가 하루 먼저 조정 받았는데 돌아설지. 자, 그거 오늘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돌아섭니다. 진단키트 약간 강세. 언택트, 먼저 조정 받았던 언택트가 다시, 그러니까 결제 관련이죠.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도 약세입니다. 여기를 뭐 크게 강세를 하기도 좀 못합니다만, 그죠? 어쨌든 여기 정도. 그 다음에 5G가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겠죠. 야, 이거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날라갑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가지라고 저 말씀 많이 드렸어요. YG 플러스와 함께 날라가네요. 자, 나머지는 시원찮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1% 내외로 조정. 자동차 약세, 조선주 뭐 약세 다 비슷비슷하고. 자,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음식료도 약세네요. 아, YG 플러스가 상한가 같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다행입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야, 이것이 지금 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요,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 뭐 얄짤 없거든요. 좀 경박한 언어입니까? 그죠? 2.8% 빠졌는데, 그죠?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1.24예요. 1.24. 코스닥 0.54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양호해요.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 많이 벌어진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이 크게 빠져도 잘안 빠집니다. 잘안 빠져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오늘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만족해요. 그죠? 수익이 나서 뭐 크게 나서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은요. 오늘 저점만 지키면 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쉬어 가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거 돈의 힘으로 끌어당긴 거거든요. 유동성, 그죠? 지금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경제 봉쇄 조치 때문에, 그죠? 영세 상인들 내지는 기업들 그렇게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돈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야야야, 힘드냐? 막아줄게. 일단 살고 봐야지. 돈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흔들 하면서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7월 되면 실적 시즌이죠. 그때 2, 4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만약에 안 좋게 더안 좋게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웬만큼 안 좋게 나와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적당히 만약에 생각보다 조금 더안 좋은 강도가 덜하다면 의외로 다시 한번더뭐 여기 고점을 치고 갈수 있을지는 쉽게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그죠? 우리나라의 위치는 아직까지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이런 위치하고는 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잘 버텨내면 2048, 더 간단하게 그냥 2000선 정도만 지켜내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이야, 오랜만이다. 애들 잘 처지고 있냐?
자, 시장 빠지는데 뭐 그죠? 너트로스는 직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이팅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뭐 시장 좀 빠진다고 우중충하게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만 화이팅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더 툭까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수익 실현되어 있던 부분 한번 여러분들께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6월달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중반까지만 해도 잘 오다가 지금 현재 좀 시원찮은 거 맞아요. 그죠? 시장이 왔다갔다 흔들흔들 하면서 한 번만 더 치고 가고 하면 좋아지는 상황인데, 여기 뭐 수익 현황들 나중에 한번 천천히 챙겨 보시고요. 자, 5월달 수익도 있고요. 4월달 수익, 4월달 수익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월, 5월 잘 오다가 6월달 한달 조금 주춤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매달 수익 내면 너무 좋겠죠. 그죠? 저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보장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보장한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6월달 한달좀 주춤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해내고 싶습니다. 잘해내고 싶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진 않아요. 가는 좀 종목만 가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NC소프트, 그죠? 셀트리온 이런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차별화 극심한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도 뭐 도전비전이라든지 그죠? 차익 실현도 잘 해왔고 삼성중공업도 뭐30% 임금까지 수익도 났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좀 물려 있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잘 가면 좋긴 한데 일단은 이번 달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비보입니다. 야, 날씨 진짜 더워요, 그죠? 다시 밀립니다. 시장이 밀려요. 좀긴 흐름으로 좀긴 흐름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여러분들 몫이고. 그죠?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셀트리온 챙겨야 돼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챙겨야 돼요. 시장 안 좋은데 막 올라간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히려 챙기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자, GS 리테일. 이거 끼가 좀 있어요. 이거. 그죠? GS 리테일이 요새 혼밥족 늘고 하면서 또 재난지원금들, 그 마트까지 안 가고, 그죠? 마트에서는 안 받아주는 데도 있으니까, 앞에 편의점에서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면, 실적 이번에 또 개선, 내지는, 저번 분기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적당히 실적 넘어가면, 충분히 올라와요. 최근에 음식료가, 그죠? 농심, 하이트진로, 이런 음식료가 괜찮기 때문에, 큰 범주에 보면 음식료 범주에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니까. 어우, 영케이. 반가, 반가. 출근 안 했냐? 오늘 출근 안한 사람들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출근하면 못 보는 데 있잖아. 응? 아. 시장이 저점 깼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당히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잘안 하는 버티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잘안 하는 버티기. 제가 버티기 잘안 해요. 근데 이번엔 좀 버텨보겠습니다. 그죠? 반등 나올 때 매도하겠습니다. 반등 나올 때 휴가. 참 그래도 지금의 서포터가 꽁이라면 예전에 닥터케이 방의 서포트 영케이야.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 되게 많네요. 요 시리님, 야, 그죠? 시리님도 출근 안 했어요. 요새 주식 좀 쉰다면서요, 그죠? 환율 12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유튜브가 구독자가 23만 명이거든요. 방송에 이렇게 녹화 방송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실시간 방송 잘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분짜리 코멘트 방송 올리는데 저 앞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저 유료 회원 가입 우리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100명만 모이면 한 달에 1억 벌수 있거든요. 밑에 댓글에 제가 좀 남겨줬습니다.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고. 그죠? 자기 지금 유튜브 회원이 23만 명이니까 100만원 해도 100명은 오지 않을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고. 응? 사람들의 호주머니 열기가 그리 쉬운지 한번 해봐라고. 치. 그리고 녹화 방송 올리는 거하고 실시간 방송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데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주댕이로 나불나불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울산 가고 있다. 아, 내 같으면 1억짜리 하겠다. 매매하면서 신경 쓰는 것보다. 그죠? 그래 자신 있으면 해보지. 여러분들 방송 이거 하고 뭐 유료 회원 회비 받고 하는 거 쉬운 거 같죠? 스트레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70억에서 100억 이상 움직여요. 말 한마디에 어느 정도 크기의 스트레스가 올것 같습니까? 그죠? 어저껜가? 그게 지나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나간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프로야구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그냥 쓰러집니다. 왜? 8연패인가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옆으로 자빠져요. 그냥 서가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까? 가입 물론 하면 좋죠. 응원 좀 해주셔야 돼요. 시장 좀 시원찮고 그죠? 뭐 그러면 그냥 등 돌리고 이러면 그죠? 힘이 더 나겠습니까? 그죠? 쇼쇼 같이 하면서 힘들 때일수록 서로
치얼업 해가지고 힘을 내야죠. 그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여기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자,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는 팬클럽 회원도 모집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시면 닥터K의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 시청료 납부해 주시는 그런 팬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뉴스가 뭐막 뜨는데 뭐 뜨는가 봅시다. 셀트리온도 램시마가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해서 영국에서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죠.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에 관해서. 그리고 7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물에서 임상 실험 끝냈고 이제 사람에게 임상 실험한다. 와, 지금 셀트리온 강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 오일선 이탈하고 있지 않으니까 홀딩하면 되겠죠. 오일선 이탈하면 차익실현 해 나가십시오. 자,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별로 할 이야기 없고,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들고 갑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던 가격대 여기 인근입니다. 그죠? 52,000원권대 위로 올라갔고요. 적당히 삼성전자 정도 들고 갈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52,000원권 내려오면 적당하니 뭐 매수해도 될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담으시지 마시고요. 시장 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프리마 좀 밀리네요. 자,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권인데 바이오 강세 보이고 결제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엔터테인먼트, 남북 경협이 강세 보이고 나머지 섹터는 거의 약세입니다. 5G는 강보합권 정도고요. 수소차도 나름 괜찮고요.
야, 셀트리온. 참, 강하네. 야, 참. 변화무쌍해요. 시장 일단 저점,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고 여기도 딱 저점 이탈하지 않고 딱 들어올리고 여기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딱 들어올립니다. 자, 외국인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잘 모르겠어요.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주도주 성향의 거. 자, 외국인 현 선물 매수 들어옵니다. 선물을 더 강하게 매수해 주면서 지금 시장 추가 하락은 용인하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왜? 선물 많이 사왔기 때문에 8만 계약 이상 막 사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롤오버가 어느 정도 물량으로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죠? 어쨌든 그거 크게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료도 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되거든요. 선물 사오는지 안 사오는지 보면 되거든요. 이 보이십니까? 우측 하단에 보이세요? 선물 사오잖아, 외국인이. 그죠? 그러면 밑으로 강하게 조지면, 시장 강하게 조지면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현물은 최근에 좀 사들어옵니다만 계속 매도 기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 조져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셀트 보여줍니다. 우리 팀원 중에 지금 셀트리온 100% 질러 놓은 사람이 있어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자꾸 올라가. 근데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혹시 듣고 계십니까? 혹시 듣고 계세요? 올라가서 좋은데요. 올라가서 좋은데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듣고 계시면 답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격이 커요. 퉁하고 쳐지면 잘못하면 단기간 손실 커집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많이 안 깨지는데 주력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적당히 올라가면 또좀 챙기시고 또 내려오면 또뭐 하면 되는데 잘 챙기고 또잘 챙겼어요. 고점에서. 그죠? 그리고 다시 불빵 때려버립니다. 자, 삼성중공업 120일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밀리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거래량 말랐습니다. 그리고 음봉 크기가 여기 빵 터지는 이런 음봉으로 빵빵 치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냥 슬슬슬슬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돌파할 때 이런 구간 강하게 갈때 구간에는 거래가 자꾸 터졌는데 여기 조정 구간에 그냥 거래가 슬슬슬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반등하면 강하게 하루 이틀만 강하게 나와도 또 상당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그래도 매수세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완전 안 좋게 매도세 위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오는 거 뭐다? 호텔 신라 이거 봐. 완전 그냥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 어저께 방송하면서 하나 더 봤는데 그렇죠. 한전 말이나 합니까? 말이 납니까? 그냥 기관에 쌍끌이 패대기를 쳤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중공업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죠? 닥터케이가 PBR 이런 거 진짜 이야기하는데 PBR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삼성중공업 청산해도 경상도 말로 추리가 남는다 이겁니다. 그죠? 추리가 남아요, 경상도 말로. 잔돈이 남는다고요. 일이 돼야 똔돈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적당히. 같이 한번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슈프리마 지문 인식 핸드폰 기능이 있는데요. 6월 24일자로 미국의 특허도 또 하나 더 취득했는데 좀 시원찮네요. 그죠? 좀 시원찮습니다만 240일권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자, 이것도 한번 필 받으면 11%씩 날라댕기고 하는 종목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나고 보면요. 추천했던 종목분들이 조금 물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번 들어올리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같이 했던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추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추춤추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추춤추춤하는 경우인데 퍽 하고 치고 가면서 그냥 플러스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냥 끝까지 꼬꾸라지는 종목 잘 없습니다. 왜? 우상향 했던 거를 내지는 우상향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지권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안 버티고 적당히 끊어내고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끝까지 안 들어가서 그렇지. 결국 지나고 보면요. 웬만한 시간 지나면 그 안에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나와 같은 것도 제가 추천했거든요. 결국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죠? 결국은 올라와 있어요. 수익권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여기서 매수 딱 의견 드렸거든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손절하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등할 때 던지고 나오면 된다 했거든요. 그거 플러스거든요. 끝까지 박살나는 종목은 잘 없다. 삼성전자 안 밀리죠? 잘. 하이닉스 잘안 밀리네. 왜? 간게 없거든요. 간게 없어요. 지수가 그렇게 뭐 올라가도 이거 두개딱 붙들어 놓고 지수 컨트롤 딱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적당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3일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적당히 많이 말고 적당히. 조금 사 들어가고 또 5만 1000원, 2000원권 조금 내려오면 또 조금 더사 들어가고 서너 번딱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5만 한 6천원 정도 가가 한번 딱 챙겨 먹고 내려오면 또 5만 3천원에 또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이닉스도 안 밀립니다. 왜? 좌측하단 보십시오. 외국인 사 들어와요. 잘안 밀릴 겁니다. 적당히 사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Fresh fallen snow.
자,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은 뭐 그만그만해요. 그만그만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매도 돌아섰고요. 외국인 코스피는 아직까지 330억 매수 중이고 연기금이 매도 폭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114억 선물 계속 확대해 나가죠. 좋습니다. 풋옵션 개인이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시장 안 빠진다거든요.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12 개인 투자자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여기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24억에서 그치지 않고 50억 뭐더 쭉쭉 늘어난다면요. 시장 일단 단기적으로 확안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0억씩 사주면 땡큐죠. 그죠? 땡큐입니다. 오승이 반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빠집니까? 올라가죠.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 언택트 저기 꼭다리에 있는 거 사지 말고요. 2차전지 저기 꼭다리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슬쩍슬쩍 사 들어가십시오. 자, 또 하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실 때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다 파랗게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붉은 권역들이 나옵니다. 붉은 권역들이. 그죠? 그러면 시장이 확 죽진 않겠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독 여기 뽑아놨는 데서 붉은 거 많이 보이죠? 자, 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샀다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올라가는, 그죠? 그거는 좀안 맞네. 그죠? 철회하겠습니다. 그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크게 폭락하는 종목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법 세게 가는 종목들 보인다 이겁니다. 추세가 괜찮은 종목만 뽑아놔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밑으로 팍팍 기고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밑으로 팍팍 기고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우상향 돌려낸 거 하시라. 그게 핵심입니다. 새롭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어제까지 2회까지 방송했습니다.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그죠? 옛날 버전, 오래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 또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추세가,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으로, 주도주 위주로, 다시 한번 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재생 목록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같이. 어느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슬슬 들어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그죠? 닥터케이는 외국인 추종 매매합니다. 외국인 사는 종목만 매매를 거의 해요. 외국인 안 사고 이런 거잘안 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책 하나 만든 사람도 있던데, 그죠? 5분봉 하나 가지고 매매 기법 가지고 책한건 만든 사람도 있어요. 닥터K도 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실전에 딱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자질구레한 사족 다 떼고 딱 실전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실전 매매 팁을 여러분들께 다음에 책으로 꼭 발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셀트리온 하이닉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포스케미칼도 예전에 거래했던 종목인데 이거 진짜 많이 날라갔더라고요. 삼성전자 SDI도 매수 의견 드렸죠. 며칠 전에. 엔씨소프트, SK이노베이션도 조금 관심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오리온, DB하이텍 관심 있습니다. 카카오 매도 나옵니다. 현대차 매도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도 나오고. 자, 지금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쌈바를 조금 차익 실현하고 셀트리온 쪽으로 조금 몰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같이 챙겨보죠. LG화학도 매도 나옵니다. 자, 어느 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외국계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그게 할 만하거든. 온택트나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게임주도 너무 많이 올랐어.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셀트리온 제약, 동진 세미캠, 네오이즈도 괜찮은데 일단 편하지 않겠습니다. 시젠 매도, 비트 컴퓨터 많이 날라갔는데 오늘 매도, 실리콘 웍스 매도, 이 정도. 아까 좀 전에 뭘 본다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자, 2차전지 한번 볼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죠? 꼭대기인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조정 받으면 그때 한번 접근해 봐야 돼요. 삼성 SDI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응축했다가 같이 나중에 갈때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SDI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LG화학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좌측 하단 보시면 외국계 매수세 그래도 좀 잡히고 있어요.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이버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조정 받고 있죠, 지금.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조정 받고 있습니다.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봐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흔들흔들. 조정 받고 있습니다. 조정. 도전 비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택트 쪽에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어디로 지금 매수세 들어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일도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주워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딱 봐도 주워 담을 만한 자리예요. 그죠? 왜? 간거 없어요. 간거 없습니다. 언택트 비교해가지고 간거 없습니다. 그죠? 강하게 올랐고 두달 이상 연락이 횡보했고 한번 치고 왔다가 또 눌렸는데 안 깨. 여기 저점.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한
3일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빠져봤자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빠져봤자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딱 그랬습니다. 들었다 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서준님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이제 7번 눌러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이러면서. 삼성중공업이 JP모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탑이 듣고 있냐? 보강약품 왜 들어갔지? 원봉 전일 크게 떨어지고 이거 돌아선다고? 이건 썩 잘했다 말 못하겠다. 대웅제약이는 뭐 할만하네. 자, 일단은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도주 성향의 종목군들이 그냥 박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시장이 반등해서 그렇습니다만 그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안 죽어요. 돌았습니다. 돌아서요. 돌아서요. 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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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안 죽고 돌아선다는 것은 시장이 현재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한번 더 체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낙폭 축소 시도 반드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 뭐 휴일 때문에 좀 퐁당퐁당 좀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여기 보시면 목요일인가 그래요. 수요일이네. 그죠? 휴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새롭게 개장하는 월요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적당히 버텨주고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인근에서 그냥 적당히 버텨주는 상황 나온 벨이 굿이고요. 오히려 뭐 땡긴다든지 이런 상황 나온다면 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해 줄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성이 좀 생겼다. 코로나 위기가 한번두번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흔들림 나올 때마다 적절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 대응책들이 나와서 시장을 안도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살릴려 할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무슨 룰입니까? 볼커 룰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면서 그죠? 금융기관들이 자회사에 뭐 비중을 편입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파생상품 비중을 제한해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 완화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죠?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필패거든요, 대선에서. 자, 그러한 정치적인 바탕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풋옵션 개인이 24억이었는데 29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땡큐. 개인이 이렇게 늘어나면 시장 안중됐습니다. 개인이 야, 미국 지금 팬데믹 온다는데 야, 풋 때려 하면서 50억, 100억으로 막 늘어나면 우리한테는 땡큐 베리 머치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